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닭다리입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전엔 아크릴 그런 걸로 했지만 요거 시멘트 화분 제가 만든 거에다가 오늘은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페인트가 좀 진해서 파란색 좀 진해서 여기다가 신나를 좀 탔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칠할 때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네, 중대천 스카스카 패션이면 결국이었으니까 발라보시고 이게 멋있다 싶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좀 더 진하게 칠하고 싶다 하면 그걸 변경을 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진하게 칠하는 것보다 이런 또 아이디어. 제가 대부분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칠해볼 생각에 그냥 마스크, 보통 밖에 나가도 마스크 쓰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이게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제가 칠해봅니다. 저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바로바로 심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냥 놔두고 자연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해도 맞고 어떻게 그러면 이대로 포인트를 한번 쭉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파란색은 이렇게 칠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따다단 따다단.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신색이 없어서 여기다가 아크릴을 섞어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포인트를 줄 거라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살포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포인트로 갈게요. 짜여진 틀보다 이렇게 자연스러움 이런 걸 참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한번 쭉 돌려볼게요. 자, 당신도 이런 청바지 입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나 입으실래요? 이렇게 또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또 누군가를 심어줘야 되겠죠. 자, 흙을 제가 원체 이렇게 깊잖아요. 이렇게 깊은 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밑에 스티로폼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망을 올려줬어요. 그 위에 이제 흙을, 예, 배합된 흙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사를 또 쏙쏙 대충대충.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마호가니를 심어줄 겁니다. 마호가니. 예, 마호가니 바위솔이에요. 마호가니하고 요거 지금 벨벳을 심어주려고 그러거든요. 마호가니하고 벨벳. 여기 마호가니는 색깔이 예쁘게 들고, 예, 매끈한 반면에 여기 지금 벨벳은 털이 보실보실 나면서 지금 살짝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벨벳은 만질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봄에는 막 털어서 심어주면 좋은데 요즘 같은 시기는 그냥 심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해줄 거고요. 마호가니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를 거예요. 여기 밑에 흙만 좀 털어줄게요. 이렇게, 아이고, 중심을 맞춰서 심어줄 겁니다. 여기 지금 수북하고 넘치는 듯 하지만 여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내려앉을 거예요. 내려앉을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근포근하게 생긴 벨벳 바위솔을 이 가상자리로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를 큰 포인트로 넣어주고 작은 아이들은 뒤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이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벨벳 바위솔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자리한 다음에
작은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내줄 겁니다. 뺑 돌려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간격을 쭉 하면서 뺑 돌아가면서 해줄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한데도 여전히 저기 점프대인가요? 열심히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네요. 이게 유원지라 다소 시끄럽기도 하니까 여러분 영상에 시끄러운 소리 들어가도 많이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저도 막 도구로 막 던지면서 합니다. 여기다가 벨벳, 하나 남은 벨벳을 심어주고. 나머지는 마사로, 예, 빈자리를 마사로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겨울을 나고 그러면 좀 더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내년 여름에도 잘 버텨줄 거고. 아이들은 뭐니 뭐니 해도 겨울 나고 여름 나고 사계절을 잘 지내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색감도 이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청바지 리폼 멋지죠? 자, 오늘은 이렇게 멋지게 청바지 리폼에 여기 마호가니, 색감 있는 마호가니 바이솔과 벨벳 바이솔을 가상사료로 삥 둘러서 벨벳 바이솔을 심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청바지 리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낮밤에 기온차도 심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리폼해서 쓰세요. 화이팅!